수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유지 김재경 소장입니다. IMF님과 함께하는 2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F 정정입니다. 네, 우리 IMF님께서 1편에서 청약 분위기 쭉 얘기해 주셨는데 말미에 네. 책 얘기를 좀 확인했었어요. 네네. 막 청약만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현실적으로 집을 사야 될 사람들은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아니 IMF님 하면 청약이 신이잖아요. 네. 근데 왜 재개발 재건축 청약을 썼지?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내 집 마련할 당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그때 청약은 동탄 1신도시가 청약을 할 때였고, 그리고 판교 신도시가 조만간 분양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청약을 하려고 했더니 청약 통장이 없더라고요. 나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은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08년도 새 아파트 입주라는 단어가 뜬 아파트가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천장을 가봤더니 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새 아파트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계가 그때 당시 언제였냐면 사업 시행가랑 관리처분 사이에. 그래서 사실은 이주비를 받는 그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동호수가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호수 추첨이 안 된 상태이니까, 그래서 제 운명을 걸었죠. 아, 내가 진짜 노열동 노열층이 나올 거라는 운명을 걸었던 뽑기에, 거죠. 뽑기에. 네. 그런데 진짜로 노열동 노열층을 받았는데. 우와. 경축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책에다가 제가 이거 낙서한 종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부동산 소장님한테 브리핑을 받고 제가 글씨로 막 썼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별표가 있어요. 돈이 들어가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사실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는 날짜, 그 다음에 무이자 대출, 유이자 대출 막 이런 것들도 적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에는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관리처분인가, 감정가액, 권리가액이란 말이 단 한 장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걸 모르고서 재건축을. 그러니까요. 초재림이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들어가는 돈이 필요한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내가 입주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조금 알고 시작하면 어떨까. 저 같은 불인이도 내 집 마련으로 입주권을 청약이 아닌 방법인 입주권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수미! 입주하자마자 금융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2008년 9월에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그냥 제가 입주할 당시니까 정말 그냥 지나갔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이 다 주변이 떨어져 가는 걸 봤죠. 하지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값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축의 힘인가요? 네.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입지 자체가 원래 있는 입지잖아요. 사람들이 거주했던 입지고, 그리고 적어도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거기에서는 집값에 대해서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어렴풋이 알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마진을 일단 깔고 가다 보니까 그렇죠. 주변 가격대에 흔들려도 진행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상쇄를 시켜버리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 시장이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뭐 오히려 또 재개발 재건축도 주목해보면 좋다라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 재건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졌고, 투자를 하면서 봤더니 부자들의 상품이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초라든지 강남에 임장을 가면 거기서도 자체적인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그러니까 증여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이제 거주할 사람들이 계속 주변에 이제 자식들하고 그렇게 같이 살려고 하는, 그렇게 그들만의 문화가 생기는데 거기에서 상품은 재건축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 이 책을 받아가지고 한번 쫙 훑어봤었어요. 네, 훑어봐도 다 아시죠? 근데 이제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네. 뚜미! 제가 그러면 금액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5억, 10억. 이 금액선에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추천 지역도 있지만, IMF님이 보는 지역은 어디가 좋은지 재밌을 것 같습니다. 3억 어딥니까? 네. 서울에서는
사실 초기 재개발, 5-6대책인 공공재개발로 지금 만약에 실거주를 할 수 있다면 사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기본적인 베이스를 알려드리자면 공공재개발이 2.4대책과 5.6부동산대책이 있는데 네. 2.4대책은 2021년도 6월 30일 이후로는 아예 새로 매수한 사람은 현금청산 당하게 되고요. 이제 5.6대책의 공공재개발, 공동시행자 방식 이걸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만 매수할 수가 있다. 제가 책에도 썼는데 성남, 광명, 안양, 수원 여기가 다 거의 3억이 넘어요. 3억 훨씬 넘어가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초기 같은 경우에도 3억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남양주 덕수 뉴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능고 뉴타운이라든지 원당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곳이 지금 3억으로 그리고 단계가 조금 지난 단계로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쭉 들어보니까 이미 3억이 넘어간 데들도 있고 아니면 3억이라고는 했지만 3억 언덕 아니라 3억대.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고 다르게 물건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면 조금 찾다 보면 또 그런 물건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간혹 뭐 네. 좋은 물건들, 금매물들 네. 기다리면서 열심히 발품 팔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미! 5억! 네. 어디로 보시나요? 지금 5억대로서 제가 수강생분한테 오늘 자기 매도했다고 당장 가서 사라고 했던 구역이 바로 광명 11구역입니다. 아, 저랑 똑같네요. 네. 투미TV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광명 11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바로 즉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세일 기간입니다. 저희 투미TV에서도 일전에 영상 네. 한번 찍은 적이 있었었는데 언제 관리처분 인가 나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네. 요즘은 거래를 어떻게 하냐면 뭐 금매물 있으면 일단은 그냥 바로 계약하자마자 네. 등기 먼저 넘겨줘요. 잔금 전에 관리처분인가 떴다. 그건 청산이거든요. 지금 빨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가고 있어서 5억대로는 거기가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뚜미! 마지막으로 우리 10억! 서울로 들어오면 노량진 뉴타운. 지금 노량진 뉴타운은 덩치가 큰 물건들이 많아서 사실 들어가는 돈이 많을 수도 있지만 7구역, 5구역, 8구역 정도에 지금 어저께 봤습니다. 8억대 물건이 있었습니다. 송파 쪽에 지금 재건축 단지 중에서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올 만한 그런 단지들의 갭 투자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실거주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량진 좋고 그리고 뭐 사실 일산구역 뭐 이런 데는 안 돼도 7구역이라든지 네, 잘 찾아보면 네. 아직 10억대로 네. 갈 수가 있으니까 예의주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미! 무지함감. 네. 내 돈이 진짜 돈이 너무 많아. 네. 네, 제 책에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보이는 수익. 그 단지는 바로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 아. 저는 원래 상가 주변에 사는 걸 좋아하고 안전마진이 너무 보이고요. 그런데 여기가 아쉽게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또 입주를 해야 된다는 그렇게 생각과 무제한급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뽑아봤습니다. 아, 그럼요. 사람들마다 나의 워너비는 어딘가 이런 거 행복한 고민 한번 할 수 있잖아요. 네. IMF님은 잠실주공 5단지로 네. 자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입주할 수 있는 날을 네.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뚜미! IMF님과 함께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고 조금 재미로 한번 알아보는 금액대별 재개발, 재건축 추천 지역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IMF님의 대한민국 재개발 재건축 지도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출연하셨는데 그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재개발 재건축의 중심은 바로 투미 부동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많은 구역들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어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장도 가는데 한번 책을 읽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요? 새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약이 아닌 다른 입주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방법, 청약 말고도 입주권도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IMP님 감사드리면서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치 김재경 소장과 IMP 정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